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는 이렇게 합시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자는 첫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사람. 둘째,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사람. 셋째,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국산일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생산, 채취, 사육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군 구명으로 표시합니다. 이때 국산과 국내산의 의미 차이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국산 고사리의 원산지는 국내산, 충청북도, 고은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악산, 덕곡리 등의 산 명칭, 면리 단위 지역명 등으로 표시하는 건 올바르지 않은 표시입니다. 농산물이 외국산일 경우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산지 국가명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수입완제품, 즉 수입가공품의 경우도 대무역법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산 돼지고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칠레, 미국으로 표시해야 하고 유럽산, 워싱턴 등 외국 지역명 표시는 올바르지 않은 표시입니다. 다음은 상황별 표시 기준을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생산, 채취, 사육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경우에는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할 수 있으며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의 시 도명 또는 시군 구명과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국산, 중국산, 미국산, 태국산이 혼합된 파츠를 표시할 경우 국산 40%, 중국 30%, 미국 20%로 표시합니다. 이번에는 이식, 이동 등에 따른 원산지 변경 여부로 첫 번째, 원산지 미변경일 경우입니다.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 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거나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비대 생장시킨 경우로서 예를 들어 인삼과 도라지 등 작물체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이식하였다가 생산했을 때에는 인삼과 도라지의 원산지를 각각 중국으로 표시합니다. 두 번째로 원산지 변경입니다. 종자로 수입한 마늘과 마를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 새롭게 생산된 생산물인 마늘과 마의 원산지는 각각 국산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전환입니다. 가축을 출생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국내에서 사육하다 도축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에 도축하면 돼지고기 원산지는 국산으로 표시하고 출생국인 미국도 함께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표고버섯의 경우에는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농산물, 수입 및 반입 농산물은 다음에 설명하는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먼저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제품 포장재에 해당 원산지를 직접 인쇄해야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포장재의 표시 위치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스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푯말, 안내 표시판, 일괄 안내 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합니다. 다만 일괄 안내 표시판은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스 내용을 참고하세요. 다음은 국내 제조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제조 가공품은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는데요. 이때 물, 주정, 당류, 식품 첨가물은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시 대상 원료를 선정해야 합니다. 먼저 배합 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입니다. 첫 번째, 1순위 원료가 98%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98% 미국산 밀가루와 2% 국산 소금을 혼합하여 제조한 부침가루의 경우 98%인 밀가루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됩니다. 두 번째, 1순위와 2순위 원료의 합이 98%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1순위와 2순위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되는데요. 76% 국산 찹쌀가루와 22% 중국산 팥과 참기름, 국산 소금을 혼합하여 바람떡을 제조한 경우 찹쌀가루와 팥의 합이 98%이므로 찹쌀가루와 팥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 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주는 것으로 60% 호주 밀가루와 20% 국산 팥, 10% 중국산 동부, 그리고 5% 국산 소금과 설탕을 혼합하여 팥빵을 제조한 경우 팥빵은 1순위 밀가루, 2순위 팥, 3순위 동부의 원산지를 표시해줍니다. 김치류 및 절임류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하여 표시합니다. 첫째, 고춧가루 가공품 포함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의 경우에는 고춧가루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아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에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을 표시합니다. 둘째,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김치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아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에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셋째, 절임류의 경우에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아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에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아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을 표시합니다. 이번에는 원료 배아 비율 순위가 중복되는 경우입니다. 일단, 순위가 중복되는 원료들의 원산지는 학교 성적순을 계산하듯이 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 AB 원료가 30%이고 C 원료는 25%, D 원료가 15%일 경우에는 중복된 AB 원료를 1순위로 하고 C 원료는 3순위 원료가 되므로 C 원료까지 표시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A 원료는 30%인데 B, C, D 원료가 20%이고 E 원료가 10%일 경우로 A 원료는 1순위로 표시하고 중복된 B, C, D 원료를 2순위 원료로서 D 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 원료는 30%, B 원료 25%이고 C, D, E 원료가 15%일 경우로 A 원료 1순위, B 원료 2순위, C, D, E 원료는 3순위로서 전체 원료를 원산지를 표시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고추장의 고추와 같이 농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배아 비율에 따른 원산지 1, 2, 3순위 표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추의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원료가 국산 찹쌀과 호주산 밀가루, 중국산 혼합 양념과 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경우 1에서 3순위 원료인 찹쌀, 밀가루, 혼합 양념의 원산지와 추가로 고추의 원산지까지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품명에 사용된 농산물의 원료 원산지를 무조건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3순위 외의 원료로서 첫째, 농식품부 고시 원산지 표시 대상 663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둘째, 물, 주정, 당류, 당류 가공품, 식품 첨가물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 마지막으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표시면 원재료 명란에 원료명을 생략한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농산물 명칭은 알아두기를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1, 2, 3순위 표시 대상 원료가 복합 원재료인 경우 표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가공된 복합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복합 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 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복합 원재료 중 한 가지 원료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만 표시해도 됩니다. 곽간의 양념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원료 구성을 살펴보면 1순위 복합 원재료 된장의 원료 구성 성분은 호주산 콩이 60%, 미국산 밀가루는 40%일 때 원산지 표시 대상은 콩과 밀가루입니다. 2순위 복합 원재료 고추장은 국산 찹쌀이 40%, 중국산 고추가 40%, 미국산 밀가루는 20%입니다. 이때에는
찹쌀과 고추가 표시 대상입니다. 삼순이 원료콩은 국산콩 100% 단일 원료로 구성되어 있어 콩이 표시 대상입니다. 삼순 이외의 원료는 양파, 마늘, 고추로 국산 양파 100%, 중국산 마늘과 고추 100%의 원료 구성으로 이는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곽간의 양념장 원산지 표시는 된장의 콩은 호주산, 밀가루는 미국산, 고추장의 찹쌀은 국산, 고추는 중국산, 콩은 국산으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복합 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의 경우입니다.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 중 대합 비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 원료와 고춧가루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 예로 매콤 김치만두를 보겠습니다. 1순위 원료는 밀가루이고 2순위 복합 원재료가 배추김치일 때 표시 대상은 배추와 고춧가루, 3순위 원료 황가루입니다. 따라서 매콤 김치만두 원산지는 밀가루는 캐나다산,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는 각각 국산, 황가루는 미국산으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한 복합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필증상의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상황별 원산지 표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으로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한 경우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두 개 국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만나 야채죽은 1순위 원료에 3개국 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 혼합 비율이 높은 국산과 중국산 2개국의 원산지와 혼합 비율만 표시하면 됩니다. 다음은 동일 원료의 혼합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원칙은 혼합 비율이 변경될 때마다 혼합 비율을 변경하여 표시해줘야 하는데요. 혼합 비율 변경의 폭이 최대 15% 이하면 종전 포장재를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혼합 비율 생략이 허용 가능한 경우는 아래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때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두 개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해주면 됩니다. 첫째,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둘째, 최근 1년 동안에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셋째, 혼합 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은 원료 원산지가 변경될 때마다 원산지를 변경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외국산 A국, B국, C국 등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첫째, 원료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둘째, 원료 원산지가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셋째, 신제품으로 원료 원산지가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변경이 예상될 때 가능합니다. 외국산 A국, B국, C국 등으로 표시했을 때 그 포장지에 직접 표시한 국가 이외의 원산지로 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산만 표시 가능한 경우. 첫째, 원료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6개국을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둘째,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사를 사용하는 경우. 셋째, 복합 원재료 내 원료로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산으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공품의 원료 중 물, 주정, 당류, 식품 첨가물을 제외한 모든 원료의 원산지가 국산, 국내산일 경우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국산,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농산물 가공품과 수입 및 반입 가공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먼저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품 포장재에 해당 원산지를 직접 인쇄해야 하는데요. 지워지지 않은 잉크, 각인,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포장재의 표시 위치는 국내 제조 가공품은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하고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되 구매 시점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입, 반입 가공품은 정보 표시면 원산지란에 표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스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푯말, 안내 표시판, 일괄 안내 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박스 내용을 참고하세요. 다만 일괄 안내 표시판은 업소 전체에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통신 판매 시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글로 표시하고 경우에 따라서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 표시가 가능합니다. 글자의 위치와 크기 색깔은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고 라디오 등과 같이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당 원산지를 2번 이상 말로 표시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통신 매체별 표시 사항입니다. 인터넷, 배달앱, TV 등과 같은 전자매체를 이용할 때는 대상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 표시를 합니다.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옆, 위, 아래에 붙여서 표시하고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옆, 위, 아래에 붙여서 표시합니다.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 표시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박스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문, 잡지 등의 인쇄 매체 이용의 경우에도 박스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배달앱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농산물, 가공품 등의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지만 포장지의 표시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라도 꼭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대상자가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의 모든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첫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특히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2년 이내 2회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되고 1년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의 공표, 의무 교육 이수 등의 행정처분이 추가로 처해집니다. 둘째,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표시를 2년 이내 2회 이상 하게 되면 1년간 농관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되고 의무 교육 이수 등의 행정처분이 추가로 처해집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